제가 봐도 잘 안배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는 헬스케어도 포함돼 있고, 여러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유틸리티 다 포함돼 에너지도 갖고, 들어있고. 예, 다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슬쩍 흘린 게 벌써 한몇 종목 되는데,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P&G, 또 럭키드 마틴 같은 게 포함돼 있어. 상당히 좀 여러분 좋아하는 종목이 다 이해가 되는 종목도 구성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구성하신 다음에는 별도로 어떤 포트폴리오 분산이 필요 없는 거고요.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일주일마다 이 배당 관련한 문자가 온다는 거 행복한 게 아닌가라고 행복하죠.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 만약에 이게 제가 조금 더 전망한다고 그러면 한 1년 뒤에 지나고 나면 수많은 증권사 이런 비스무리한 포트폴리오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전망이 됩니다. 꼭 거기 한번 보시면 갖고 좋을 것 가세요. 같아요. KBS 하는 행사, 거기. 산불에서 하는 그래서 거. 아니 저는 이거 누가 좀 ETF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는 뭐 제가 그때 그날 심사했지만 저도 나도 한번 해볼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때 까이면 나갔던 어떻게, 출연자 까이면 했다가. 가입은 할수 없죠. 슈카한테 근데 까이면. 좀 소개해 주세요. 이거를 우리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명이 오늘도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이넬님이 직접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그렇죠. 최종적으로 업데이트까지 하고 있는데, 다 되면 저희가 누구나 쉽게 확인해 볼수 있게 URL 같은 거 해갖고 여러분들이 핸드폰에서도 쉽게 확인해 볼수 있겠는데, 지금 이제 업데이트하는 건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이게 작년 12월자부터 한 겁니다. 12월자부터 계산한 건데, 이걸 좀 설명해 주세요. 윗단은 일단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겁니다. 맨 위에 연두색이 저희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는 붉은색이 S&P 500, 노란색이 나스닥인데 훨씬 더 아웃퍼포먼스 그런 모습 보인다는 거 자랑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밑에 있는 게 배당을 주는 기간별로 주는 그 합인데, 1년 동안 보유하시면 배당금이 뭐 600달러, 이게 아닙니다. 65달러가 들어오는데 서서히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트폴리오는 배당을 많이 받아갖고 부자 되는 게 아니고, 배당을 받아가면서 어려운 구간에 버텨보자. 즉, 어려움을 지나게 되면,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종목들이 성장주가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가 올라갈 때 상당히 수익이 안 나올까라는 그런 스키머는 구조가 된 거기 때문에, 배당을 받아가시면서 뭔가 조금 아주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이 나와주고 있는 이 추세, 그러니까 S&P 500보다 더 나은 추세는 뭐, 거의 안 바뀔 걸로 보이니까, 가장 필요한 포트폴리오 아닌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꼭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잠깐 부연정리해 드리면 17종목 구성되어 있고요. 이렇게 종목되고 요거가 이제 제일 마지막이 나스닥이었고요. 요건 S&P 500이고 요건 약간 그 작게 나왔는데 그 파란색은 지금 17개 종목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3056달러였는데 지금은 2800 몇십 달러일 겁니다. 떨어져 갔고요. 그래갖고 이게 11% 10% 몇 퍼센트 5% 정도 마이너스예요. 근데 요거 초록색이 뭐냐면 배당이 들어가잖아요. 요건 배당입니다. 배당 절대 금액이거든요. 배당하면 마이너스 8.8 뭐그 정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전히 분명히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지만 이거를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합리적인 거, 가장 여유가 있는 분은 매달 3,000달러 정도씩 매달 사는 것이 가장 좋겠죠. 예.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어렵잖아요. 보통 저도 더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를 어쩐 현실적인 방안을 말씀드려 한 달에 한 1,500달러씩 할수 있는 분들은 두 달에 걸쳐서 반씩 사면 되고, 한 달에 1,000달러씩 정도 할수 있는 분들은 3분의 1씩 사는 거죠. 3분의 1씩 사고. 또 아닌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나는 뭐 600달러밖에 안 된다 그러면 500달러씩 정도씩까지 해서 전체 17 중에서 3, 4개씩만 꾸준히 사는 거죠. 3, 4개씩. 그래서 이걸 꾸준히 하면 저는 이게 특히 모르겠어요.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을 번다 이런 거는 저는 처음부터 관심이 좀 적고 성격이 아니고 특히 어르신분들이나 특히 직장인분들 있잖아요. 직장인분들이나 지금 특히 부모님, 장모님, 장인어른, 친가의 어머니, 아버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해드리는 게 저는 최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네. 선물 주세요. 선물을 드리세요, 이걸로. 전 선물을 해드리면 제가 딴건다 몰라도 제가 실질 들었던 얘기입니다. 들었던 얘기는 다 해드리면 처음에 몇번 전화 와요. 애미야, 진짜 애미야, 문자 왔던데 이게 뭔 소리냐 하는 거예요. 다 들은 다. 예. 네. 그러면 그렇습니다. 어머니 쓰시면 돼요. 아빠 쓰시면 돼. 그럼 그게 다 어디로 돌아오냐? 결혼하신 분은 여러분들의 아드님, 손주와 손녀한테도 몸으로도 또 혜택이 가고 행복이 되는 거죠. 왜냐면 어르신들은 이게 매일매일 올라가 떨어진 것 같은 거를 보통 만큼 생각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늘 말씀드린 주식수, 특히 젊으신 분은 주식수로 생각하셔갖고 좀 꾸준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다시 한번 하이널님께 감사드립니다. 진짜 하이넬님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이렇게 도와주고 계세요, 저희를. 네.
그래서 문자 막 저는 문자 이 문자가 세상에서 행복한 문자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울한 문자 정말 짜증나는 문자 엄청 많잖아요. 많이 많죠. 뭐 망가졌습니까? 네. 제가 복구해 드립니다. 뭐 종목 딱 찍어 드립니다. 문자 되게 많이 옵니다 요즘에. 네. 네. 어이가 없는 얘기죠. 아, 저 늦게 들어오신 분이 저 아까 배당 포트폴리오 어떻게 뭐 공개돼 있냐 그러는데 그거 다 공개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 행사 몇 번 했었는데 또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저희가 그 보통 유튜브에 보면 멤버십 있잖아요. 멤버십을 멤버십 이제 그 응원회원이라는 표현을 저희는 쓰고 있는데요. 이게 여러분들 보면 가입 버튼 있어요. 가입 버튼 있으면 가입 버튼 있죠. 뭐 그 멍거반, 버핏반, 멍거반, 버핏반인데 이 강의 중에 이겁니다. 이 강의거든요. 평생을 함께할 월 배당 포트폴리오 요 그거거든요. 이거 멍거반, 버핏반 보시면 이 강의뿐만 아니라 250여 개의 강의를 매일 매일 언제까지 보실 수 있다. 매일 보실 수 있다는 거죠. 네. 요거에 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